SM3 차량이 새까맣게 불탔습니다. 엔진룸 부품들은 검게 그을려 녹아내렸습니다. 양원석 소방장은 3년 전 의왕소방서 근무 당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르노 SM3 차량 엔진룸 화재를 목격했습니다. 얼마 후 용인소방서로 옮긴 뒤에도 같은 차종의 화재 사례가 접수되자 이상함을 느끼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동일부에서 계속 화재가 발생해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한번 쭉 봐가지고. 양 소방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10년치 SM3 차량 화재 17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ABS, 즉 브레이크 잠김 방지 모듈의 접지 배선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ABS 모듈과 연결된 그 선이 있는데 그곳에서 특정하게 이제 뭐 단락근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가지고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아, 화재가 났구나. 양 소방장은 지난해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종의 리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차량 조사를 벌인 공단은 2005년식부터 2010년식 SM3 차량의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제조사에 해당 차량 83,500여 대를 리콜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콜 조치를 이끌어낸 양 소방장은 화재 조사관으로 보람을 느꼈다면서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꼭 점검 받으셔가지고 화재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던 현장, 한 남성이 뛰어들더니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소방 호스까지 끌고 와 노련한 솜씨로 화재까지 진압하고는 신원도 밝히지 않고 떠났다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 도움을 준 이 남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수소문을 했고 그 결과 당시 휴일이었던 서울 마포소방서의 양일곤 소방장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서울시청과 서울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특히 아이의 부모는 덕분에 아이들이 무사하다며 하늘에서 내려준 고마운 분께 아이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양일곤 소방관은 소방관이라면 화재 현장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질문을 반복하는 119 전화를 단순 장난 전화로 여기지 않고 끈질기게 위치를 추적해서 목숨을 구한 소방관이 화제입니다. 지난 6월 새벽 힘없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건 한 신고자는 연탄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119 종합상황실에 있던 상황관리요원 장영경 소방장은 이 전화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장 소방장은 주변 동료에게 도움 메시지를 전파한 뒤 신고자의 위치 등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당시 신고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탓에 위치 추적과 다시 걸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 소방장은 휴대폰 강제 위치 추적을 통해 GPS 좌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끈질기게 포털 검색을 벌여서 신고자 위치를 찾아내 구조할 수 있었는데요. 소방 당국은 현장 수색을 벌인 끝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신고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장 소방장은 이어 신고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까지 해주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썼는데요. 이 장 소방장의 이런 대처는 제4회 전국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